아유, 동네 형님이랑 광어 시켰나? 광어. 그 회가 또, 광어가 또 그나마. 아, 괜찮잖아요. 맛있지. 아유, 또. 모델님을, 아우. 자,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뱀분 맞지?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이게 될까요? 오! 자. 아, 오케이. 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바닥이 평평치가 않아. 평탄치 않아서 바닥이. 잡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요. 하나, 둘, 우짜. 어, 오? 됐어요. 오. 야, 됐어, 됐어, 됐어. 야, 됐어. 자, 오. 됐습니다. 오, 좋아. 느낌이 있었어. 오. 오호이. 진짜 이게 된다고? 네. 이야. 이게 유기잔이네. 어, 유기잔.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야 돼. 어. 아, 죽인다. 야. 유기잔, 네. 오늘은 두 분에서 꽉 차고 보기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아, 밑에 그냥 버려, 형. 아, 형, 이, 알잖아. 총 정리병 있는 거. 진짜 병이야, 병. 참, 참, 참. 써서! 아우. 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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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레니. 야, 자, 젓가락, 젓가락 침 묻히기 전에. 하나. 야, 해 두 잔 해갖고. 사비. 아. 왠지, 왠지 오늘 제가 접대받는 느낌이 나네요. 아유, 오늘 그래도 저희 저한테 첫 손님이. 죄지셨나? 아, 아니요. 뭐, 죄를. 좋아야. 맛있노. 해는 내가 한잔 드릴게요, 회 한잔. 아, 감사합니다. 야, 회가 고소하니 초치기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맛있어, 부드러워. 숙성됐어. 숙성됐죠. 그쵸. 광어는 뭐, 활도 맛있고, 숙성도 맛있고, 아우, 좀 달달하네. 그러니까 숙성돼서 구수한 맛이. 네. 이거 아, 어디서 약간. 시켰습니까? 요거, 잠깐만 있어봐. 어사출도 아닌 것 같아. 어사출도 아니고요. 싱싱회 직거래수산. 아, 직거래수산? 네. 여기가 거기. 사람들 많이 시키더라. 네. 여기 그, 삼성 아저씨들이 많이 시켜. 근데 이거, 그, 컬이 괜찮네. 맛이 맞네. 괜찮아요, 또. 아. 집에 청양고추 더 없지? 아, 청양고추. 그냥 물어본 거야? 없어도 돼. 좀 먹겠습니다. 그 홍청양고추가 있긴 한데, 그 얼려놨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먹겠습니다. 아, 맛없는 것도 잡사님 드시면 더 맞나 봐요. 사실 저는 근데 맛없는 게 별로 없어요. 나름, 진짜 맛없는 게 뭔가 싶어, 그렇게. 맞아, 잡사님은 웬만한 거 다 좋아해. 아. 아, 왜 한국축제 안 오셨어요? 네, 올해는 섭외가 안 됐어요. 이제 섭외가 될 것 같았는데, 아, 이게 또 중간에 바뀌어서 섭외가 올해는 안 됐습니다. 무슨 축제요? 한국축제. 아, 나 올해, 네. 내년에, 네. 잡사님 꼭 진짜 그 제가 그 소속사 대표님이랑 우리 다 동생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홍어축제를 우리. 아, 가보죠. 가죠. 무조건 가죠. 거기 좀 어떻게 네. 섭외 좀 해달라고 좀 먼저 요청해야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자, 이제, 소주를 하나. 자, 일단, 참이슬이 아직 안 시원해. 그래가지고. 저는 안 시원해도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형, 구석. 아 감사합니다. 자, 저, 잔을 다 살짝만 내려주시고. 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 이 맑고 고운 소리, 청아해 지는 소리. 자, 저도 한잔 부탁드립니다. 자, 아, 저 소리 안 나겠다 하셨네. 와, 아. 아, 이거 소리 들어가 있을 때 또 다른 느낌이에요, 또. 소리, 아, 이 소리 때문에, 아.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 써서? 참, 참, 참. 아, 나. 야채 좀 시키면 안 돼? 아, 예. 내가 시킬게. 아니, 아니, 형님, 저, 아, 내가 시킬게. 저, 내가 시킬게. 여기 저 비마트로 시키면 20분 만에 오거든? 아. 야채를 그죠? 좀 많이 먹고 싶네요. 다 했습니다. 제가 채소랑 네. 통양파 먹고 싶어. 통양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진짜 나는 그 저기 프레시, 로켓 프레시 많이 되는 거 그거 너무 좋고. 아, 참, 참, 참. 아, 이거 다른 건 다 좋은데 더 좋은 건 고들빼기가 있다는 거야. 이거 고들빼기 맞죠? 아, 그 토도 아니야? 토신가? 토도 아니지 이거는.
응? 가만 있어. 이거 아, 이거 저기 그 꼬시래기. 꼬시래기. 오들빼기가 아니라 꼬시래기. 꼬시래기. 맞아. 아, 꼬도 아니 맞아. 죄송합니다. 꼬시래기. 꼬들빼기는 그 꼬들빼기는 김치, 쌉싸란 거잖아. 쌉싸란 거. 아우. 먹어. 역시 홍수를 할 땐 행님 방송입니다. 역시. 참피디님 지금 안경이 찰떡이라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 근데 형한테 아, 진짜 맛있다. 어. 맛있지. 진짜 맛있다. 맛있지. 너 근데 형한테 형 편하게 술 한잔 먹자 해서 방송 켰냐? 예. 그런 게 있잖아. 역사적인 첫 순간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 아. 내가 동탄에 왔는데 동탄의 첫 스튜디오에 누구를 부를까? 사실 나도 밖에도 없고 하면 편하지. 근데 야, 최초의 어떤 게스트로 하게 되는 게 형이랑 나랑 술을 원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뭐 동네 주민이다 보니까. 나 솔직히 얘기해도 돼? 뭐요? 근 5년간 가족보다 니를 더 만났어. 맞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만났어. 와, 근데 형 이거 싼 거 진짜 맛있다. 야, 이거 고추랑 있어야겠구나. 그래, 고추를 시켰어. 아우, 남훈진이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피님이 동생이죠. 아, 저 유감스럽게 제가 형, 동생입니다. 아 근데, 야, 잡사이 나이 안 들어 보이는데? 그건 화면 마사지라고 자주 보다 보면 그 사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 맨 초보면 깜짝 놀래 나이 듣고. 아우르드, 아, 뽀라로는 안경 빨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차명 어른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잡사 형님. 제 3살 어린 형님, 어른도 잡사 있어요. 형님. 3살 어린 어른도 있어요. 선배님 사람 잘 챙기시네, 제가. 네, 맞습니다. 우리 형님 제가 사람 잘 챙기시네. 우리 잡사는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라서. 우리 잡사님은 사람이 참 예쁘잖아요. 이제 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서울 없고. 네, 나쁘당 말고, 얼굴 말고. 그 사람, 다른 어떤 그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신이 모두 다 주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신은 다 안 줘. 신은 다 안 줘. 신이 다 주는 건 차은우님 정도. 아, 그렇지. 알콜 체력 아직 짱짱하신가요? 3년 전 영상이나 얼굴, 되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3년 전 얼굴이랑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사실 오래 본 사람들은 그때랑 똑같아요. 네. 맞아. 그때보다 나이가 이제 좀 들기 시작하면서 하얀 머리가 조금 생기고 해서 그렇지 지금 전혀 그때랑 무슨 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때랑 얼굴색이 다르다. 절대 뭐 건강상에 뭐 이슈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서 잡사님 혹시 문제 생기면은 제가 잔소리 엄청 해요. 혹시 잠사님이 이제 살아가시는데 제가 나이도 형이지만 사회생활도 엄청 오래 먼저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잡사님이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진짜 잔소리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 녹화는요 제가 다음번에 그 저기 그 올라갈 때 거의 그 참사랑 호프처럼 길게 해갖고 저희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막도 없이 딱 여러분들 그냥 즐기실 수 있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술 딱 맛있는 아 요 영상 예 네, 요거 제가 우리 잡사님을 이제 8년 이상 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편집을 안 하고 싶다는 얘기. 편집 안 하고 그냥 툭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날것 그대로를 좀 보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편하게 가겠다 응? 편하게 가겠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 또 사장님들은 편안하게 한잔하면서 이렇게 싹 그냥 낭낭하게 가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자막은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자막 없는 거는 좀 그런가? 자막 없는 거는 선 넘은 거죠. 제가 다른 건 이해하려고 했어. 아, 좀 길게 뽑으려나 보다. 네. 근데 자막 없는 거는 자막 요즘에 AI 자막 쿠켓은 탭컷에 넣어서 그냥 뽑으시면 돼요. 아, 쿠켓은 저기, 아, 쿠켓은 저기 저기 쇼핑몰 아니에요? 어, 탭컷에서 아. 좀 오타 있더라도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뽑혀요. 아. 차라리 그렇게라도, 왜냐면 소리 좀 끄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배정길님과의 합방도 보고 싶다고. 우리 배정길님이 네. 써주셨어요. 아, 정길이가, 아, 정길이 부캔가? 아, 아이디는 아니지만. 아, 아이디, 아니, 아니, 네, 그렇게 배정길님께서 써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새끼야. 저기, 정길이한테 하는 얘기 언제든지 와야지. 언제든지 와야지, 임마. 그래. 야, 우리가 뭐,
합방 뭐 하고 싶다고 그냥 뭐 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뭐 우리는 뭐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친해요 원래 엄청 원체 친하다 보니까 자기가 바빠서 못 오는 거지 그러니까. 맞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사실 그렇게 바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30대 겪고 30대 계신 분 계시겠지만 30대는 정신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막 30대가 딱 그렇잖아 네. 내가 여기저기 불려도 다녀야 되고 동생들을 또 챙겨야 되고 딱 그런 위치에 있잖아 네. 사회생활하는 사람 중에 30대들한테는 웬만하면 안 건드려야 돼 바빠 바빠 네. 그래서 그렇지 그 접사님 그 30대 동생들 여기 올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요거 가시죠 제가 우리 땡굴님이 저희 메인 매니저님이셔가지고 맞습니다. 저 아까, 온다고 온 건데. 맞아요. 아까 저기 그 퍼포먼스 한번 해주시면 네, 퍼포먼스 안 돼요? 한번 해주세요. 아, 물론 자주 보시는 자주 보셨지만. 네. 아우 정동성님 감사합니다. 저희 더 땡구르 요건 참참참으로 해야 됩니다. 네, 참참참. 참참참. 아우 기가 막혀 버렸어. 아우 좋았어. 요즘에는 꼭 채소를 같이 먹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먹었는데 요즘엔 무조건 쌈으로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게 너무 좋고 맛있지. 비타민 섭취 같은 거 좋고. 진짜 제가 초창기부터 봐온 좋아하는 유튜버 두 분이 신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영상이나 방송도 같이 하는 모습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아마 세상 제일 성덕이죠. 제가 왜냐면 잡사님 보면서 저 자영업 하기도 했고 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잡사님이 초반에 또 이렇게 끌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사람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 성격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잡사님이 또 이해력이 많고 제가 약간 성격이 불같거든요. 잡사님이 또 이해력이 많고 형 대접 해주니까 또 잘 되는 거죠. 형의 불가촌 성격은 정제된 물이야. 뒤질 않아. 따뜻하게만 해주는 물이야. 하얀 타오르는 씨불이네. 아니 그 불의 씨라고. 아 불의 씨. 그러니까 따뜻한 그냥 뭔가 불씨. 아 불씨. 아 씨불이. 씨불이. 아니 야. 죄송합니다. 이거 재밌었는데? 쇼츠. 아니, 불씨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음식 먹으며 돈을 버는 직업이 최고. 그렇죠? 네, 진짜 인정. 솔직히 인정. 맞아요. 즐겁고. 야, 진짜. 물론. 세민이랑 늘 술 꽐라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는 진짜 겸손해야 된다. 아, 그렇죠. 이렇게 술 처먹고 돈 버는 사람 몇 명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진짜 참 그 맞죠. 술 처먹고 돈 버는 사람. 좋아하는 일이고 아니까 그만큼 이제 항상 뭐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은데.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생명을 갉아먹는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몸 관리해야 된다. 늘 얘기하잖아요. 아, 저 동탄 의사 왔습니다. 오 형. 응? 이거 단새우 약간 설탕물에 담궈놨나? 왜? 더 엄청 달아 이거 지금 아, 아 먹어봐봐 단맛이 엄청 나 이거 그냥 그거 50미짜리 단새우 이거 어떻게 먹어 그냥? 그냥 아니 먹어? 이거 살짝 간장만 찍어서 먹던지 아니면 아. 와 단맛이 엄청 난데? 단새우가? 뭐 담궈놓은 건가 이거? 이거 보기엔 어때? 이게 단맛이 엄청 많이 나거든? 근데 설탕 단맛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희한하네 진짜 단맛이 올라오는데? 어 다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아 지금 살짝 인공적인 건가 아니면은 진짜 아니 엄청 달아요. 엄청 단맛이 이게 뭐냐면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설탕물에 잠깐 담궈놨나 할 정도로 지금 좀 단맛이 나서 설탕 아니에요. 설탕 아니 설탕 단맛 이거 묘하네. 이거 뭐지? 이거 여지 깨달았어요. 이것도 단맛이 있거든요. 네. 여기 그 다시마 숙성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네, 그래서 식감은 이것도 탱탱하진 않잖아요 근데 다 숙성을 해가지고 단맛이 올라오네 아하 여기서 요거랑 똑같은 느낌이 네. 여기서도 오는데요
아우, 안현빈님, 아우, 소중한 2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또 감사합니다. 안현빈님, 저희, 그, 혹시 보고 싶은 리액션 지금. 아, 예, 아니다. 아프리카 TV 감성으로? 아프리카 TV 감성으로? 아, 그쵸. 저 네. 지금, 그, 포토샵 방이에요. 아, 포토샵, 자. 삐끼삐끼 순간도, 삐끼삐끼요? 혹시 보고 싶으신 리액션 있으시면, 저희 그 아바타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때 리액션 한번 더 해볼까, 그러면. 와, 엄마, 우리 또 안현빈님. 하지마, 하지마. 아플 때 200개를 갖다가, 웜에. 싸서. 참, 참, 참. 40 넘어서 뭔 의미냐. 삐끼삐끼 제대로 가라고. 근데 진짜 삐끼삐끼는 너무 유행이 끝났어. 아니야. 아직 있어? 아니야. 삐끼삐끼 유행 안 끝나. 그래? 기아 타이거즈 우승하고 내년까지 삐끼삐끼는 앞으로 계속 됐어요. 너 나 인스타에 양서 태부에서 산 양현종 봤어? 봤지. 봤고 거기 실제 양현종 선수가 좋아요 누른 것도 봤지. 그 댓글 한 것도 봤지. 누가 공유해줬나 봐. 진짜 저희 사실 저희는 너무 영광이야. 진짜. 사실 기아에서 한번 팬심이 떠날 뻔했던 게 예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정범 선수 은퇴식을 너무 홀대한 것 같다 해가지고 한동안 기아 팬들이 삐졌는데 그걸 양현종 선수가 계속 있으면서 잘해줘가지고 양현종 선수 때문에 기아가 그 기아 팬들이 진짜 그 웃고 기아를 계속 응원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런 거야? 그런 우리의 대투수가. 난 야구를 안 보다 보니까. 네. 그런 우리의 대투수가 형한테 직접 이렇게 팔로우 형하면서 아, 나는 너무 부럽죠, 솔직히. 나 그때 입고 온 것도 네. 다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제. 네. 내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DM 돼가지고 다 사인해서 보내주신 거야. 아, 진짜. 형 나중에 한번 나 빌려줘. 저 불방맹이라고 저 삼성 야구 그게 가치가 엄청난 거래네. 아, 그렇지. 아, 어디다 팔진 않아. 어디다 팔진 않는데 한번 다 빌려줘. 아니 급전피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삼성이랑 아 물론 LG 팬분들한테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마 아니 근데 야구는 네. 편파하는 게 맞아. 자기가 팬이 있으니까. 아마 삼성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태양김님 예, 잠시 예. 그 LG가 작년 같으면 너무 무서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덜 무서워. 그래가지고 아마 삼성이랑 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내가 이제 그 불방맹이님을 한번 좀 저기 데리고 가서 만날 거거든. 근데 진짜 최고의 가오지. 그 양현 54번 양현 진짜 맞아? 실제 아, 양현종은 나 여기 그, 다 있어. 와 그거를 딱 해가지고 가서 뭉치기 딱 먹고 하면 와 가져가. 아 김현웅님 안녕하세요. 김현웅님 저 대구. 김현웅님 대구 쪽이죠? 삼성 라이온즈 팬이죠? 맞아요, 훈섭님. 맞아요, 작년에. 그럼 김웅용 감독은 없지. 그거 언제쯤 이게 거의 구한말 때요. 뭐요? 김웅용 감독. 해태 시절에 계시다가. 저. 해태 오비 시절에만 봤어. 해태, 그리고 나서 이제 김웅용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삼성 울도 팬분들한테도 좀 되게 은인 같은 그런 존재죠. 종, 가서 종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아 두라님께서 롯데 팬게 후회됩니다. 중2 때 우승해보고 지금 47살이 되었네요. 젠장 우라들 고1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 롯데는 그게 있잖아요. 기아와의 어떤 그런 좀 찐 우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또 유독 또 기아가 롯데한테 약해 보면 그래? 올해 그런데다가 또 서로의 어떤 그게 그 이대호 선수 은퇴식에도 저 광주에서 있었을 때 저희 광주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응원 많이 보내고 하면서 아 진짜 그리고 이번에 양현종 선수 대투수 기록 딱 났을 때도 롯데 그 저기 그 투수 아 그 저기 사람들이 직접 꽃다발 들고 와서 축하해주고 하니까 롯데랑 기아는 상당히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또 서로의 어떤 좀 그 의리가 있지 또. 우리 집은 네. 두산이야 두산. 아 맞아 형네 집 집 두산이잖아. 네. 대대로 두산이야. 아 이게 지금 뜬 거야 이제. 아 투네이 이거 빠야겠다. 점점 이제 아니, 점점 맞아져 싱크. 아 그래? 처음에 드리고. 와 근데 왜 안 오냐? 채소 먹고 싶은데. 온 거 아닌가 아까 저 진동 온 게? 어, 도착했네.
재우 씨가 딱국이죠. 아, 그래요? 역시 진짜 너무 결혼 잘했다. 아, 그렇지. 자, 와, 잠깐만 이거 우리 또 백돈이 있었으면 그 말 했을 텐데. 뭐? 왜 소주병 그만 남겨? 이모 여기 잔세요. 백돈도 불러. 어. 아, 미친. 백돈이 절친이야, 절친. 아, 그러니까 백돈이 너무 보고 싶지 진짜. 너 그냥 그 학교 학창 시절 친구 말고 사회 친구는 동갑 없어? 사회 친구 동갑? 몇 명 있지? 몇 명 있죠? 그 형 때문에 알게 된 친구도 있고. 아, 골치기. 아, 골치기? 네, 골치기. 야, 골치기가 너 보고 싶대. 아우, 나도 또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아니, 한번 우리 또, 부산 스케줄을 한번 싹 잡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형. 나 이제 형이랑 무조건 가고 싶은 데가 있다니까, 진짜. 어디야? 해운대 포차인데, 형이 알고 있는 해운대 포차, 그거, 랍스터 파는 집 말고. 아, 그럼? 야, 죽여주는 그 실력. 해변에 있는 데 말고? 해변에 있는 데 아니야. 길가에, 정말 오래된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야, 호리부터 감성 자체가 어마어마한 게 많이 있어. 11월에 가느니? 난 11월에 가나. 11월, 가나. 11월 말이나 12월에 가능할 것 같아. 나도 그쯤이 괜찮을 것 같아. 이번 달은 전혀 안 될 것 같고. 형, 부산 여행은 약간 추워질 때 가면 진짜 좋아. 덜 춥고 하면서 또 먹을 것도 많이 나와. 아, 내가. 부산 찍자. 아우, 너무 좋지요? 네.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우리 처갓집 반찬이거든? 야, 진작에 안 내주고 왜 인제 내주냐? 아이, 자, 요거를 잠깐만. 오, 말을 못하네. 진짜 맛있어요. 요것도 무말랭이도 기성품이니까 맛이 없으니까 요걸로 바꿔요. 와, 알겠습니다. 형주랑 자, 이쪽에 놓고. 그리고 진짜 야, 이게 이 무말랭이 하나면 소주 세 병 먹지. 오이야. 아, 오이. 오이 소박이? 나 진짜 뭐야 이게? 나 이거 형 오이 짱아찌? 내가 형 입맛을 어느 정도 나도 아는데 형 이거 100% 내가 저 좋아한다고 본다. 저 이거 세게 먹어도 이만큼 먹어도 돼요? 신맛 덜하고 짠맛은 살짝 진짜 딱 적당하고 그리고 단맛이 적어 거의. 그리고 깊은 맛이 있어. 신맛 좋고 나 깊다 보면 가운데 깊은 거. 아, 난. 나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 누구 만드시죠? 저희, 그, 저기, 처갓집. 저희 이제, 외기 엄마의 이모님 되시는데, 사장님. 잡사, 장모님? 네. 생존하셨습니다. 아. 어따 잘한다. 아, 여기 약간 엄청 좋아해, 저거. 맛있네. 네. 야, 이거면은, 네. 매일 이 상에 나와도. 그래서 매일 상에 엄청, 나올 맛이야. 아, 그러니까 나 엄청 많이 먹어요. 나는 이런 음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 숙성도 이분하게 잘 돼가지고. 나. Good evening. 참. 서서. 사람들이 참사랑 오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참사랑 오프가 그냥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무슨 연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라이브가 아까워서 그냥 방송으로 내는 거다 보니까 혹시 이 분위기 지금 380분 정도 계시는데 이런 분위기가 좋다 그냥 틀어놓고 백색 소원처럼 들어보고 그냥 이런 거 좋으시면 이 영상 모음집들이 참사랑 오프에 다 있어.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혹시 나중에 녹화본으로 보시게 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그 프로필을 들어가시면 거기 구독을 하시면 아재들끼리 진짜 맛있고 재밌게 술 먹는 영상 많이 있을 거니까 아직 영상이 많지는 않은데 많이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야, 4개면 네 번 술 먹어. 아, 그렇지. 야, 여러분들 네 번 술 먹을 정도의 영상은 만들어놨어. 네 번. 형이 강원도식 쌈 하나 해줄까? 또 진짜 강원도지. 진짜? 초장 간장이 안 들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초장 간장이 괜찮아? 안 들어간다고? 괜찮아? 좋습니다. 맛은 괜찮아요? 네. 강원도 진짜. 저희 장인어른이 강원도 고향이시고 해갖고 강원도도 이번 달 가야 되는데. 홍어초씨 리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와해 정리가 정확하게 돼서 정확하게 좀
아예 대량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양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닌데. 강원도 아. 매운 거 좋아했어. 이거 아, 매운 거 좋아하죠. 이게 강원도식. 강원도에 파김치 같은 이런 게 들어가요? 네. 이 초장이랑 이 간장 아.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아, 예. 이거. 자. 소주 한잔 먹고. 아. 참. 서서. 어때? 재밌다. 뭐, 취권하냐고. 뭐, 독수리권이세요? 이게 강원도 쪽 위쪽이요? 아니면 저 아래쪽이요? 옆, 그냥, 여기서, 이 동탄에서, 글로 가. 저 끝에. 속초 조금이 되겠네. 아닙니다. 아, 근데, 형이, 맛을 잘 안 해. 쌈이, 진짜, 저 쌈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격투기로 싸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거야. 아, 그런 쌈을 좋아해. 운동은 좋아했던 거고, 그때는. 네. 형이 쌈을 되게 밸런스 있게 진짜 잘 싸주네. 와. 아, 저 진짜 쌈마카세 하면은 제가 기획하는 거거든요. 아니, 형.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운이 막 캐비어 영상으로만 봐도 질렸어, 사람들이. 가봤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나 프랜차이즈 대표였잖아. 맞지? 들어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프랜차이즈 대표였잖아요. 쌈마카세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쌈에 김이 될 수도 있고 이 쌈을 맛있게 하는 20개 정도를 주는 거야. 아~ 최적의 조합을. 쌈마카세. 이게 잘못하면 이제 쌈마이카세가 이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아 여기까지 사업 얘기. 아~ 여기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전국 8도가 있잖아요. 지금 바뀌었나? 아무튼 8도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 해산물의 최적의 쌈. 예를 들어서 대구 신미가 있잖아. 네. 그 신미를 잘 싸는 세 가지 쌈. 이것까지. 이래가지고 쌈마카세로 해가지고 2-3만 원 안에 끊어주면. 아. 나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난 형이 이것도 좀 좋은데. 와, 나 지금 이거 보니까 형이 그 전에. 아니다, 형이 먹을 건데 내가 알아서 싸 먹을게. 아, 근데 그. 형 먹고 싶어? 이렇게 애교 부리면 나 줄게. 자. 아, 자. 자. 좀 할 수 있으면 해줄게. 해봐. 애교를 부리면서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아니, 그냥 그러면 형, 아니, 애교는 부려야지. 방송이잖아. 야, 형, 나 올 때 뭐라 그랬어? 네가 뭐라 그랬어? 형, 그냥 술 한 잔 편하게 먹자 해놓고 방송 켰지. 그렇죠. 그럼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형 먹고 싶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쌈마카세예요. 한 쌈 한 쌈이 진짜 맛있잖아. 그리고 쌈의 민족은 대한민국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아무도 하는 사람 없거든. 야, 쌈마카세. 아니, 형 확실히 사업하고 싶다. 형 말을 타짜다. 아니 여러분 그냥 형을 진짜 맛 조합 잘 알아. 형을 티켓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깍두기를 쌈에 넣었잖아요. 해산물 넣잖아요. 깍두기 스피드가 해산물 스피드인데 이질감이 없이 비슷한 느낌으로. 와, 너 그런 거 다 겪은 거야? 아삭함이 감식 씹혀요. 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똑똑한 쌈이에요. 실제로, 그, 김치가 있어요. 아. 그걸 같이 버무린 김치가 있어서 내가 넣은 거예요. 그니까. 개념 없이 넣은 게 아니고. 맞아. 이 김치가 있어요. 이게 그, 통영 같은 데 가면 이제 무김치라고 해요. 맞아요. 그런 느낌. 콜라겐 들어간 김치도 있고. 그 느낌 나죠. 무 느낌. 이게 무 씹히면서 이런 좀, 채소, 단단한 채소 씹힐 때 느낌이? 해삼도 같이 그 나중에 씹으니까 야 똑똑하네. 맛있어. 아 인정 확실히 맛을 잘 알아. 아 이게 이런 용이야? 이런 느낌. 근데 잔이 자 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짠을 하면은 하나 둘 셋.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야, 라우레님께서 못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아, 저 못 먹는 음식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유통기한 많이 지난 거.
구덕이 생기기 시작한 거, 그리고 곰팡이 핀 거, 그리고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거, 이런 음식 못 먹습니다. 요런 거 못 먹어요. 아니요, 잡사님이 못 먹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요? 그 음식 모형. 야! 음식, 음식 모형은 못 먹어요. 야, 진짜, 야, 이거 신선했다. 야, 이거. 이거 진짜, 이제, 와, 역시. 역시 센스. 왜? 아. 그거 보면 왜? 너무 맛있게 보이잖아. 플라스틱 같은 음식 모형. 모형은 못 먹어요. 아하. 네. 자, 아무튼, 녹화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소통은 저 녹화 영상 끄고, 우리끼리 즐겁게 좀 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녹화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